허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엔 여러분들 골프 그리고 하루의 산뜻함을 방방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모든 이에게 소문내거라.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훨씬 더 행간까지 메꿀 수 있는 디테일한 골프를 배우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병옥 골프학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봤더니 이 필드에 나갔을 때 시간을 버는 방법.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특히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교습가로서 필드 레슨을 갔을 때 대체로 뒷팀과 앞팀의 간격을 좀 고려를 하면서 모시고 다니는 편이죠. 그래서 뭐 티샷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면 티샷을 한 두세 번씩 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캐디분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냥 오비 났으니까 다시 쳐야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플레이를 다 하지 않고 그린에서는 퍼팅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필드 레슨을 하는 경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시선 처리를 할 때 보면, 시선 처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플레이를 하는 동안에 두리번거리는 그 상태를 보면 주로 이렇게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이 못 쳐서 시간이 필요한 분들이 대체로 뒤를 봐요. 와우. 또 방보방도 뒤를 많이 봐요. 왜? 이분들 다 모시고 가야 되니까 뒤를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뒤팀 안 쫓아와, 천천히 쳐도 되겠네. 그런데 이미 앞팀은 까마득히 사라졌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올라가서 안 보이는 거야 이미. 근데 막상 올라가 보면 앞홀에는 아무도 없더이다. 그러면 앞팀 저기 티박스 가려져 있어요? 아직 티샷 안 했어요? 아니요 고객님, 홀아웃 하셨어요. 거기에서는 고객님 홀아웃 하셨어요 에는 야 빨리 쳐, 니네 느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제가 저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그런데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구조 자체가 4인 플레이를 7분, 8분 때 티타임을 줍니다. 진짜 빡빡하게 돌리는 데 7분, 그나마 여유 있는 데가 한 8분 돌리는 것 같고, 저기 좀 제가 10분으로 돌리는 데가 이제 좀 소위 고급 골프장 겁나 비싼데, 비싸고 팀 적게 받아도 이렇게 메꿀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서울 근교에도 있지만 뭐 남해 사우스케이프도 그런 데도 10분 간격으로 도는데, 거기는 뭐 2분 더 주는데도요, 이 굉장한 것 같아요. 2분이면 전체적으로 18홀이면 36분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7분 8분 때는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샷도 산에 꽂혔고, 내가 딱 봤을 때는 세컨샷 안 오고만 카트 안 타고 걷는다고 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왜? 세컨샷 안 하면 제일 먼저 쳐야 되잖아, 세컨샷을. 그런데 꾸역꾸역 걸어가. 아, 지가 빨리 걸어봐야 얼마나 빨리 걷겠어. 카트보다 빠르겠어. 그런데 가면 그분 공 어딘가에 꽂혀 있어. 본인은 공도 찾아야 되는데 걸어가. 그리고 잘 치는 사람들은 심지어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거기에서 약간씩 심장이 두근두근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하면서 쳐.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벌써 부담감 주는 거고, 본인 걸어와서 운동은 됐다 치지만 뭐하러? 아니 공 찾느라고 산 올라갔다 왔다 하면 걸어온 것보다 운동 더 되겠구만. 뭐하러 걸어와서 운동을 두 배나 한대? 그러면서 막상 공 칠 때는 헐떡 하면서 공도 못 치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 티샷을 하고 내가 세컨샷을 한 세 번째쯤 칠 수 있겠다 라는 정도가 되면 사실은 걸어도 돼요. 왜냐면 첫 번째 세컨샷을 처음 치는 분, 두 번째 치는 분 정도의 그 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가서 다음 차례를 준비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봤는데 공도 제일 앞에 떨어져 있고 가서 세컨샷 제일 먼저 쳐야 돼, 그런 상황에 아야 우리 운동하자면서 걸어가고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뒤를 딱 보면 뒤팀이 없어. 오, 우리 잘 치고 있네. 근데 앞팀도 없어. 뒤팀도 똑같은 팀이지. 똑같은 팀이지. 뭘 뒤팀을 생각해요?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앞팀 위주로 플레이를 하세요. 왜냐하면 캐디분들은 아주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빠르게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늘 보조 캐디 역할을 하죠. 시간 조정을 제가 해요. 처음에는 제가 티샷 하나 다시 쳐보세요, 뭐 해보세요 할 때 캐디분들 표정이 이로 말할 수는 없죠. 물론 제가 양해는 구하긴 하지만, 하지만 그린에서 제가 딱 시간 컨트롤 하고 막 하는 거 보면 괜찮겠다 하고 이제 한 팀이 돼서 캐디 둘 플레이어 세가 셋이 되는 거죠. 저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제 캐디를 해드는 분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레슨도 해드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동은 좀 신속하게, 그리고 홀과 홀 사이에 산악지형을 가는데 걷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 걷는 건 좋아. 그런데 홀과 홀 사이가 산악지형은 완만하게 뻗어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 능선을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카트를 타거나 내려가는 경우도 카트를 타서 티샷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 걸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여유 찾는 방법, 그리고 뒷팀 의지하지 말고 앞팀만 쫓아가라. 왜? 앞팀만 쫓아가면 그 앞팀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문제인 건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이동은 빨리, 샷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멋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멋진 골퍼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왕이었습니다.